도깨비. 응? 도깨비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말고 입어봐. 이거 들어가라. 이모한테 붙은 게 아니거든. 이모 도깨비한테 간 거지. 뭐? 도깨비가 움직였나? 얘 본다 오는데. 도깨비가 따라왔다. 이거 도깨비인데 간 거지. 왜 그러냐? 됐나? 무슨가 있던 게, 그냥 바람이 휙 불어놓으면은, 거기 밑에 막 갈비가 노랗게 늘어져 있어. 그냥 막 먼저 보는 사람이 인자지, 갈비가. 근데 갈비 남도 쓸 데도 없고, 그러니까 이제 갈비 같은 거는 근무할 때 낮에 이동을 안 해. 왜냐하면 설 지키는 사람들하고 공무원들 던기면서 그때 살림 녹화 이 한다고 갈비를 산에서 못 갈 내려가거든. 그냥 저녁에 이제 가지고 내려. 이런데 이런 잡풀이라 그런 거 없어. 그렇기 때문에 이 풀도 없고 어쩌다가 이렇게 해서 소나무 정도 밑에 있잖아. 바람이 이런 때에 가을에 이제 바람 초여름 이런 때는 뭐 그런 거 없고 바람이 되면 이제 얼굴까 진짜는 개미친지 벌개미친지 숙부쟁인지 구슬초인지